안전한 농업, 안전한 농촌.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여러분, 안전농업하세요에 신하영. 영농입니다. 영농씨, 우리가 여러분 안전농업하세요에서 가장 여러 번 다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영씨, 날 뭘로 보고? 기본이죠, 그 정도는. 근골격계 질환 아니에요? 근골격계 질환? 맞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나 근골격계 질환을 다뤘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아주 많은 농업인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 질환 중 허리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농업인 중 절반은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허리 질환을 앓게 되면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부위의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농업인들이 허리 질환을 일상적인 통증으로 여긴 나머지 치료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하지만 농업인들이 흔히 겪는 통증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은 질환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농업인들의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현장에서 어떤 자세와 습관이 허리에 무리를 주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허리를 숙인 채 작업하는 자세입니다. 노지 및 하우스 장목처럼 작업 위치가 낮으면 이렇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또 수확물 등을 운반하느라 과도한 힘을 주어 물체를 밀고 당길 때 무거운 짐을 들 때도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전신에 진동이 전해지는 농기계를 사용하거나 허리를 지나치게 뻣뻣하게 유지해야 하는 자세도 농업인이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저도 일하다 보면 허리 숙이고 할 때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되는 자세인데 갑자기 걱정되네요. 많은 농업인분들이 영농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허리 부담을 줄이는 농작업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함께 살펴볼까요?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위험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허리를 앞으로 숙일수록 허리 쪽 근육이 강하게 수축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숙이면 근육의 수축 정도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뼈와 인대로 허리를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즉, 허리 근력으로 힘을 낼 수 있는 한계는 40도 정도까지입니다. 이 이상으로 허리를 숙여야 한다면 작업대 높이를 개선하거나 적절한 편의 장비를 사용해 주십시오. 방석 의자 등을 사용해 작물과 작업자의 높이를 맞춰 허리를 곧게 펴고 작업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한 자세로 한 가지 작업만 오랫동안 하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작업으로 교대하며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 허리 부담을 줄여주는 건 역시 중요하겠죠. 허리를 숙이는 동작 못지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량모를 다룰 때인데요. 영농 씨가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국제노동기구에서 연령별 허용하중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요. 50세 이상 남녀의 경우 각각 16kg과 10kg까지 최대 허용 무게로 보고 있는데요. 단 70대 농업인이라면 남자는 12kg, 여자는 8kg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허용 하중을 지키기 위한 영농이의 소소한 팁도 드릴게요. 한꺼번에 무거운 짐을 다루기보다는 몇 개로 나눠서 무게를 줄이는 게 좋겠죠. 따라서 작은 수확물 바구니나 소포장 상자를 이용해서 적정 무게를 지켜주세요. 같은 종류의 장비라도 가벼운 작업 장비를 사용해 주시고요. 등짐형 농약 살포처럼 과중한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작업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중량물 작업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을 영농 씨가 소개해 줬는데요. 사실 실제 농작업 현장에서는 별다른 편의 장비 없이 맨몸으로 중량물을 다뤄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 농업인분들이 취해야 할 안전한 자세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량물과 작업자 간의 거리를 줄여주십시오. 물체와 작업자 사이의 거리가 20cm 이하일 때 척추에 가중되는 힘이 가장 좋고 80cm 이상 떨어지면 척추에 가해지는 힘이 무려 5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바닥에 있는 짐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을 중심을 낮춘 다음
가능한 한 중량물을 몸에 밀착시킨 후 다리 힘을 이용해 들어올리는 게 좋습니다. 물건을 들 때 습관처럼 어깨에 둘러매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대로 높이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니 절대 금지입니다. 또 손잡이가 달린 상자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잡이가 있다면 물건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올리는 힘 자체를 절약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바닥에서 물체를 옮길 때는 앞에서 끌어당기지 말고 뒤에서 미는 게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부피가 작은 게 더 다루기 쉽겠죠? 가능하면 물체의 부피를 줄여주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무시하게 되는 소소한 수칙들, 이제부터는 꼭 지켜주실 거죠? 네, 농작업을 할 때 적절한 편의 장비를 사용하면 허리 부담을 최대 5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허리 질환 예방법과 함께 알맞은 편의 장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네요. 또 한 가지, 꾸준한 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농업인 안전 365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허리 건강을 위한 운동법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꾸준하게 운동해 주세요. 허리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재발이 쉬운데다 통증이 심해지면 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근력이 약해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과 운동법을 꼭 실천해 주세요. 그럼 영동 씨와 저는 더욱 알찬 정보를 들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전농업! 안녕!